네, 이데일리 TV입니다. 포스코, 현대제철, GS홈쇼핑, 삼성 SDI, 수젠텍, 포스코 강판, 캐몬, 그리고 프롬파스트까지 올라왔고요. 한국경제TV는 시젠, 카카오, 포스코 강판, 포스코, 그리고 제넥신, 수젠텍, 에코프로, 우리기술투자까지 선정을 했네요. 매일경제TV로 가보죠. 엑세스바이오, 포스코, 팜스토리, PI 첨단소재, 그리고 삼성 SDI, 캐몬, 프롬파스트, 제넥신까지 선정을 했고요. MTN에 역시 수젠텍 올라와 있습니다. 캐몬, 한세 MK, 그리고 호텔신라 우선주, 포스코, 팜스토리, 풍산, 코스맥스까지 이름을 올렸네요. 네, 오늘은 정말 철강 데이다 이런 생각도 그렇죠? 좀 드네요. 예. 예. 그러니까 철강 쪽들이 오늘 좀 강한 흐름들 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일단은 조금 앞서 잠깐 언급드렸다시피 시세를 좀 분출하는 듯한 느낌도 지울 수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봉의 예. 크기가 고점에서 커지고 있기 때문에 물론 그 봉의 크기가 축소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철강 업종만 강하고 지금 뭐 오늘 그 방송사들에서 거론된 종목들이 대부분 상대적으로 겹친다는 느낌을 좀 주죠. 예. 이렇게 종목들이 슬림화되고 있다는 것은 조금 과열권에 진입한 그러한 모습들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가지 종목부터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뭐부터 볼까요? 아무래도 포스코를 뭐 거론 안 할 수는 없겠죠. 포스코 같은 경우 지금 현재 대형주임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강한 흐름들 좀 보여주고 있죠. 4%대 강한 흐름들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분기 실적이 대폭 개선됐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흐름들은 당분간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게 증권가의 전언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이러한 모습들 단기적으로 코로나19 이전을 회복한 숫자뿐만이 아니라 10년 내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 나름대로 긍정적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포스코 입장에서 본다라면 현재 지금 제품을 없어서 못 판다라는 그 소위 말해서 쇼티지가 발생했다 이런 예. 얘기가 나올 정도로 상당히 지금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죠.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큰 것이 중국이 1분기 18% 넘는 경제 성장률을 했다라는 것들이고요. 그러면 중국엔 철강 회사가 없느냐? 철강 회사를 많이 줄여놨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것들에 대한 고급 제품에 대해서는 포스코가 이를 담당하고 있고요. 물론 포스코뿐만이 아니라 뭐 동국제강이라든지 다양한 그 철강 회사들이 이러한 것들을 지금 현재 우리 빈자리를 메꿔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철강주들이 전반적으로 강한 흐름들 보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제 철강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피로감도 좀 있는 것으로 보여지긴 합니다. 예. 따라서 철강주를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라면 소폭 이제 분할 매도 시점에서 접근을 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진입한다라는 것은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고요. 이렇게 대중적으로 철강주들이 관심을 가질 때는 이제부터는 그러니까 우리가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라는 얘기처럼 실적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분할 매도 관점에서 조금 접근하셔야 되지 않겠는가라고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뭐 철강이 없어서 못 판다 이런 얘기도 있고 포스코 같은 경우도 이미 상반기 물량이 완판이 됐다는 얘기가 그렇죠?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이 정도인데 그렇다 보니까 지금 오늘 철강주들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철강, 뭐 문배철강, 뭐 부국철강 다 올라가고 있는 이런 흐름 속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이제는 신규로 접근하기는 그렇습니다. 조금 너무 올라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아는 주식들이 추가적으로 상승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예. 누구든지 다 아는 주식은 일부 상승하다가 상승을 멈추게 되는데요. 그전에 철강주들이 할 동안에 올라올 때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큰 수익을 거두실 수 있었겠는데 이제 철강주가 올라가나 보다. 다들 올라가니까 이제부터 안심이다라고 들어가면 그게 고점에 물리게 되는 거죠. 따라서 그와 반대되는 행동을 하시는 게 여러분들 수익률 관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증권사들 리포트에서는 지금 어떤 증권사는 49만 원까지 목표가를 상향하기도 했습니다만 지금 전문가분께서 차영수 소장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이런 부분들까지도 같이 참고하시면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포스코 오늘 37만 7,500원 흐름 이어가고 있네요. 자, 두 번째 종목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유상증자를 발표한 코스맥스입니다. 예. 약 1,400억 규모의 유상증자를 공시를 하면서 개파락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면서 여러분들 큰 폭의 충격을 좀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유상증자가 호재냐 악재냐라고 도식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상황에 따라서 호재일 수도 있고 악재일 수도 있는데요. 그러면 코스맥스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봤을 때는 호재라고 부르기에는 조금 어폐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1,400억 규모 중에 일정 부분은 설비 투자에 나서겠다라는 부분들인데 약 절반 정도는 설비 투자에 나서고 절반
1년간 정도는 운영 자금을 확보하겠다. 예. 아, 이런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죠. 결국 이러한 1,400억이란 규모를 설비 투자에 해서 향후 미래 먹거리에 투자한다라는 것은 긍정적일 수 있겠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중장기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본다라면 오히려 호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단기적으로는 조금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만, 현재 지금 운영 자금을 확보하겠다라는 식의 논리가 된다라면 자금이 부족하다라는 것들이죠. 재무 구조 개선에도 쓴다라는 네. 것들. 물론 그로 인해서 이자가 발생하는 것들이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은 단순하게 없어지는, 그러니까 이제 설비 투자냐 아니냐가 이제 없어지는 돈이냐 남아 있는 돈이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된다라면 그 이번에 코스맥스의 발표는 조금 투자자들에게 실망감을 자아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일단 리스크 관리에 좀 치중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하지만 코스맥스의 미래를 바라보신다라고 한다라면 이것은 시간이 다소 걸릴 수 있는 부분들인데요. 그렇게 된다라면 오히려 조정기의 매수 관점에 접근하시는 것이 유효한데, 그만큼 가치 투자라는 게 어렵다라는 거죠. 그렇죠. 가치를 믿고 장기적으로 보셔야 되는 분들 입장에서는 매수 관점입니다. 싸게 살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만 이런 것들을 견뎌내기 힘드신 분들, 단기 트레이딩 관점, 중기적인 관점에서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 본다라면 리스크를 조금 줄여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유상증자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악재다 이렇게 볼 수는 또 없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금액으로 어떤 또 투자를 할 것이고 그 투자가 어떤 실적 성장을 가져올 것이냐, 이게 또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걸 그렇죠. 좀 기다려봐야겠네요. 사실 또 이렇게 좀 고민하시는 분들은 2016년에 또 유상증자를 한번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또 가격 조정을 또 받는 거 아니냐. 또 이런 걱정이 계신 그러니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코스맥스 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본다라면 경영진 입장에서 지금 현재 업황이 별로 좋지 않을 때 이럴 때 조금 여유가 있을 때 공격적인 투자를 통해서 미래에 이제 경기가 활성화됐을 때 수익을 더 크게 내겠다. 이런 또 전략들이 또 보관으로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미래까지 보실 분들은 투자에 적기지만 예. 그런 거를 참지 못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치 투자, 장기 투자가 생각만큼 쉽지 않다라는 것을 맞습니다. 이번 코스맥스 예. 상황에서도 인식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결국은 나의 관점, 투자 관점이 중요하네요. 단기적으로 그렇죠? 볼 것이냐, 중장기적으로 볼 것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략이 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코스맥스 개파락하면서 오늘 11% 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11만 9천 원 흐름 이어가네요. 마지막 종목 보죠. 어떤 종목일까요? PI 첨단 소재에 대한 또 얘기도 오늘 리포트도 나왔고요. 증권사에서 예. 이런 것들에 대한 오늘 또 얘기들이 많이 거론되고 있네요. 전반적으로 PI 필름, 그러니까 2차 전지라든지 휴대폰 부분에 있어서 배터리에 들어가는 그러한 필름을 만드는 상당히 그 비교 우위에 있는 그러한 기업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쪽들이 계속해서 지금 물량이 소위 말해서 부족하다 보니까 회사는 공장 증설에 나서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게 바로 코스맥스와 다른 점이라는 거죠. PI 첨단 소재는 공장 증설을 자체 잔금으로 소화해낼 수 있을 정도로 현금 흐름이 양호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예. 우리가 여러분들 뭐 어차피 공장 증설하면 은행에서도 돈을 빌리는데 주주들한테 돈을 빌리는 게 오히려 더 비용이 안 들고, 그러니까 이자를 안 주고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이자를 내는데 그게 더 은행에서 빌리는 게 더 나쁜 거 아니냐. 경영학에서 얘기를 하면 은행에서 빌리는 것은 단순하게 이자만 갚으면 되지만 주주들에게 돈을 빌리면 이자보다 더 높은 주가 수익성을 담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비용이 더 크다라는 게 증권가의 이론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어찌됐든 비교해서 말씀드린 부분들이고요. PI 첨단 소재 같은 경우 공장 증설을 통한 매출 증대를 더 꿈꾸고 있고요. 특히 휴대폰 PI 필름에 대한 현재 지금 그 수요가 가속도가 붙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주가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기대가 되는 그러한 좋은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PI 첨단 소재 최대 실적은 계속해서 경신되고 지속될 것이다. 이런 또 리포트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오늘 한 2%, 거의 3% 가까이 강세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증권사들도 한 20% 이상 또 올리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이 분야, 우리가 소재단에 있는 그 기업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쇼티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비교 우위를 갖고 있는 그리고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또 철강 대이기도 해서 짧게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데 철강주들 그래도 나는 좀 보고 싶다.
중장기적으로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포스코를 봐야 할까요? 아니면 그 밑단에 있는 걸 좀 봐야 될까요? 포스코를 보셔야죠. 밑단에 있는 기업들보다는 포스코는 이제 그 포스코 자체적인 철강에 대한 어떤 얘기도 있지만 포스코 그룹의 변화, 지금 뭐 수소 사업이라든지 예. 리튬이온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철강만 갖고 재료가 있다라고 보여지기는 어렵습니다. 뭐 동국제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냉연이라든지 뭐 이런 자체적인 어떤 그 봉형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의 증가 부분만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겠습니다만 포스코는 다른 분야도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투자하신다라면 오히려 조정시마다 포스코를 매수해 가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포스코에 대한 전망 또 여러 가지 계열사들, 자회사들의 흐름까지도 함께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포스코 이야기 여기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